아저씨 무시하지 마. 조금만 서 일로 와봐 보면. 조금만 서 일로 와봐 보면. 저거 사주고. 너가 또 오면 나를 죽는다. 한 번에 한 번이 죽겠어. 나랑 싸우면 이긴다며. 오늘도 까불 거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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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째? 아저씨 희만 주소입니다. 오, 세계 아저씨네. 아저씨 무시하지 마. 주성원! 뭐야? 들어올 때! 뭐야? 내 예상은 좀 더 박진님 있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막 기가 좀 죽었는데 뭐 성원이도 최근에 뭐 갱년기가 뭐 그런 게 있나? 아니, 잠깐 있지 나도 이제. 아, 갱년기 좀 있나? 오늘 그럼 발심으로 그때 우리 그때 무슨 부였나? 내가 이겼나? 무슨 부였어? 무슨 부였나? 오늘 대결을 한번 오늘 끝장을 볼까? 장원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오? 어? 근데 뭐 팔 뭐 다쳤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다쳤거든. 어느 쪽 팔? 두 개 다. 두 개. 아이고. 섭외 받고 그리고 갑자기 다치게 된 거가? 다치기 오래됐는데 이게 근육이 잘라가지고 이게 팔씨름 같은 거 안 되거든. 그럼 성훈이하고 호동이하고 영훈이 이제 팔씨름이 안 되는 거가? 아, 그러니까 나도 좀 아쉽긴 하네. 아쉽다. 아니 근데 말은 저렇게 해도 성훈이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호동일 것 같아. 잘할 것 같은 사람. 잘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실험했었잖아. 얘가 실험했었고 잘했잖아 저거. 그렇지. 그나마 뽑은 거지. 그냥 조금 그나마. 한다고 그나마 뽑은 거야. 근데 섹시하다가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 근데 귀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근데 꼭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귀신을 꼭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난 귀신 완전 안 무서워하거든. 그럼 귀신이 확실히 있어? 무조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뒤로는 내가 한 번도 안 봤어, 귀신. 안 봐. 그 잘못 보는 거지, 수구나. 그렇지, 잘못 보는 몸이 가장 허약할 때. 허약했을 때. 근데 시야 끝났을 때지. 아니요. 컨디션 좋았어? 컨디션 좋았어? 아니요, 좋았지. 왜? 형은 신내림 안 받았는데. 뭐야? 싸울래? 뭐야? 팔 다쳐 때문에 싸울래? 누가 봐, 이거. 조금만 서 일로 와봐, 그러면. 조금만 서 일로 와봐, 그러면. 체격 싸주고. 야, 체격. 야, 체격까지 골고루 가지 마. 우리 엄마 댁에서 귀신 다 붙잖아. 우리 엄마 댁에서 귀신 다 붙잖아. 니네 집 직원에다가. 그걸 수고했지. 어머니께서 영화 무당이셔. 진짜로. 수고라. 등에 막 열 명씩 태워가지고 다니게 했다. 이따 갈 때도 팬티 하나만 나한테 줘. 하고 나서 뭐 세계에서 엄청 많이 왔고. 외국인들한테 되게 많이 왔어. 아, 장난 아니지. 뭐라고? 무슨 DM 많이 와? 일단 뭐 아저씨들이 진짜 세계인 아저씨들이한테 처음에는 뭐 이제 희망 됐다. 자기도 이제 운동 시작하겠다. 그런 DM은 당연히 많이 오고. 또 이게 내가 맨날 입고 있는 추리닝 같은 거 예전에 뭐 브랜드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 옷이 빨리 팔아달라고 자기 사고 싶다. 그런 DM 엄청 많이 와. 아니, 옷 사업해? 사업까지는 아닌데 그냥 조금 맞죠. 아 브랜드를 만들었어? 예예. 나도 입어. 아 그리고 패션 감각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 주성훈이 입었을 때는 멋있는데 몸이 이제 딴 사람이 입었을 때도 멋있는데. 일반 사람이 입어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입어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타임. 그러면 우리도 입어볼게. 바닷가상 아니었어? 아 우리도 입어볼게. 지금 바닷가상 힘내는 거 아니야? 그 프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했거든.
부담되지. 뭐 부담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그치. 경기도 뭐 또 해야 되니까 또 부상도 다치, 있고 다치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버리면 젊은 애들이한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엄청 세지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세계에서 보는 아저씨들이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희망이나 그런 거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희망. 내가 하는 역할이 그건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나간 거야. 어떻게 나간 이유가 멋있다. 시비를 걸어 가는데 누가 지금 껄렁이 보이는 사람 잠깐 시비를 걸어. 그럼 성훈이 어떻게 해? 네 싸움 좀 한다며.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우리 친구들과 가. 아, 친구들이 다 때려. 가서 많이 잃은 게 아니고. 성훈이 그거 알아? 입만 열면 거짓말 돈다. 옛날에 광신장에서도 자기 핫소스 한 통을 다 뿌렸어. 자기는 매운맛을 못 느낀대. 그리고 배워. 그리고 울어. 울어. 그리고 울어. 성훈아, 그게 너무 궁금해. 왜 그러는 거야? 왜 입만 열면 거짓말 영상이 지금 화제야? 아니,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 재미란 그랬어. 성훈이한테 저번에 일본의 어떤 선수가 막 되게 오랫동안 도발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엄청하더라, 그게 진짜로. 심하더라고. 그때 뭐 그 친구가 이상한 게 뭐 유도했던 친구였었거든. 체급이 다르잖아, 또 체급이. 체급이 나보다 하나 밑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77kg에서 나가는 건데. 근데 나는 그때로 90kg 있어가지고 그때 시합 때는 뭐 77kg까지 뺐지. 아, 체중을 감량했어? 그거야. 와, 너무 힘들겠다. 아, 본인이 맞췄어? 도전. 그 사람이 찌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맞춰서 그럼 80kg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싫대. 자기가 하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나나 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와, 뭐 어쩔 수 없이 그 뭐 그래도 한참 후배니까 한번 후배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77kg 내려갔지. 야, 그래도 시합이 성사됐잖아. 성훈이가 혼내줬대요. 엄청 혼내줬지. 지금 한 1초에 세 번이 나갔네. 아, 역시 참교육이지 저거. 얼굴 잡아놓고 팬다. 이 악물고 넣습니다. 주성은 주먹 계속 들어가요. 경기 끝납니다. 주성은! 2라운드에 주성은 선수가 피닉스를 해냅니다. 야, 근데 성훈이가 살을 많이 뺐네. 이게 그냥 봐도 원래 추성훈보다 훨씬 저 말랐네. 아니 근데 저렇게 이기면 시합에서 이기고 그러면 본인한테 본인이 선물해 준다고? 아, 뭐 그거는 옛날부터 뭐 이번에 이 시합 때 너무 잘했으니까 보너스가 따로 줬어. 그 보너스 돈을 써서 나는 귀걸이를 샀어요. 그거 진짜 다이아야. 근데 그 보너스를 많이 주진 않았나 보다. 한 장만 샀네. 아니, 하나씩 사야지. 이거 좀 비싸가지고. 얼마야? 수근아, 가서 봐. 야, 진짜 내가 이거 뚫은지 나도 한 20년 넘었거든. 이걸 뚫은 게 아니라 끼는 거네. 빗지야? 뚫었네. 야, 대박이다. 다리도 못 빼가게 여기를 뚫어서 여기까지 뚫었어, 여기까지. 여기도 들어가 있어, 여기도 들어가 있어. 근데 저 귀걸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완전 딸바보잖아.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랑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 아, 근데 그렇지. 사랑이는 너무 남자친구를 좋아하는데 성훈이는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싫어. 안 드는 거야. 왜냐면 너무 남자가 싫어. 보면 알거든. 마음에 안 드는 놈 데리고 왔어. 그렇지. 너가 또 오면 나를 죽는 거야. 너가 또 오면 나를 죽는 거야. 한 번은 죽이면 기회가 없겠어. 한 번은 죽이면 기회가 없죠. 살 기회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이야. 완전 마음에 안 들어. 남자친구. 근데 남자친구 이런 스타일이야. 장인어른. 장인어른. 근데 오늘 뭔지 나도 지금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 우리 얘기를 좀 믿어야지. 그럼. 사랑이를. 그거 할 게 없지 우리. 근데 사랑이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지금 유튜버? 일단 운동 선수라면 좋겠어. 한 명 있는데. 아직 골프 치거든. 체격이. 아들. 체격이 엄청 큰 애가 하나 있거든. 지금 현재 강호동만한 애가 하나 있어. 지방도 좋아. 지방도 좋고. 교육도 잘 돼. 지방도 많고. 아빠도 운동했던 사람이야. 그래? 지금 사랑이랑 나이 차이도 한 두세 살밖에 안 나. 일단 밥도 잘 먹고. 그러면 나는 매연이랑 부려야 되나?
응? 사돈 매형이 아니라 누군지 알고 있어 지금? 아니 느낌이 보니까 아니 호동이 아들이 지금 왜 골프 선수거든. 근데 진짜 체격 크고 태준이도 있잖아. 태준이도 운동 잘하잖아. 아 얘는 안 돼. 아 얘는 안 돼. 왜 안 돼? 왜? 쬐까남 놈 싫어하더라고. 쬐까남 놈 싫어하더라고. 아직 성장 중이야. 포개팅 안 와가지고 이렇게 와!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포개팅 안 와가지고 이렇게 와!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박수야 깜짝 놀랐어. 오 깜짝이야. 잠깐 문 부셨어. 문 부셔진 것 같은데? 아유 지금 저희 좀 떠들고 있어. 야 떠들지 마! 야 떠들지 마. 내가 멋있는 형님이야. 떠들지 마. 예. 너가 어디 있다고 왔던가요? 너가 어디 있다고 왔던가요? 나가는 입구를 가르쳐줘라. 형훈아, 너 진짜 호동이하고 싸움 너 이길 자신 있어? 나랑 싸우면 이긴다며. 그러니까 허풍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랬었어. 이긴다고 하더라고. 막 주성훈이 막 하자 잡았어. 눈패스 막 때리면 어쩔 수 없어. 막 정리야 막 오라 그래. 막 이거 엄청 막 까불었거든요. 오늘도 까불 거야? 뭐가 좀 어째? 니가 어딘지 알고 왔나? 이 학교 독이 내 다운동이라는 걸 알고 왔다 말이다. 혈압약 좀 갖고 오세요. 주성우의 가을 추워 낙엽처럼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여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자기 말만 준비해왔다. 자부치지 말고 범생이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다 가라고. 나는 슈퍼고등학교에서 오는 추성훈이라고. 저기 준비한 거 네 말 안 듣는다. 내가 볼 때 깝죽대지 말라고. 깝죽대지 말라고. 너는 깝죽 때리지 말라고. 나 먼저 도태할래. 나 이거 힘들어. 오늘 나도 도전하는 기가. 그렇지 뭐. 나름. 아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당장. 그만 좀 해라! 형, 저 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기소개 형이 있어요. 자기소개할 때는 이게 왜 프라 이렇게 오래 계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피기도 불편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되게 그렇군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가씨 입학 동기가 형님 고등학교 평정하기 위해서 호동이 잡으러 왔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약육 강식이다. 약자는 강자의 어떤 먹이 아이가? 아니 성훈이를 보고 얘기해야지. 맨 만만한 영철이 보고 얘기해야지. 왜 성훈이를 못 봐? 왜 성훈이를 못 봐? 왜 성훈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자기 몸 어필하려고 이 게임 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못하는데. 알게 해야 돼. 자, 준비. 뒷짐. 시작. 완승. 자, 추성훈 승.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건 FBI야 이게. 준비.
이기시는 분에게는 선물로 바디샤워 드립니다. 유민씨! 부산에서 와서 근데 부산에서 운동 열심히 할 때 친구 막 한 명 생겼어요. 여자친구? 남자 그 같은 유도했고 아. 그 친구가 나를 완전 챙겨줬어. 아. 한국말도 진짜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한국 문화는 다 가르쳐줬는데 그 친구가 맨날 듣는 노래였어. 아. 맨날 이게 너무 좋다고 자기는 너무 좋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야? 어? 전화 왔어요? 그 친구한테? 가끔씩 네, 잠깐만 녹아줘. 뭐야? 잠깐만. 아, 진짜 전화 온 거야?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환청 아니야? 환청. 귀신한테 적혀. 귀신한테?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귀신이 저런 거 아니야? 뭐지. 야, 드디어 강호동과 추성훈이 만났구나. 와, 진짜네. 야, 드디어 세계의 매치다. 아, 좋다. 내가 너무 잘해버렸어. 짜증나. 걱정이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건 진짜 자존심 걸려있는데. 자, 지금 차라리 핑계를 착석, 착석. 근데 여기서 지면 앞으로 얘기하지 마. 앞으로 얘기하지 마. 오. 왜냐면 받아줘야 될 게 근데... 지금 일곱, 여섯 명하고 지금. 앉아, 앉아. 아, 이러고 했는데 나 좀 전에 몸 풀다가 탔어. 자, 앉으세요. 이게 사실 빅매치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빅매치인데 야, 이거 추석이나 볼 수 있는 경기를. 자, 바로. 아, 이거는 자기 뭐 자세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본인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자, 오랜만에 눈빛 교환 안 해주세요. 빨리. 자, 눈빛 교환 안 해주세요. 아, 한 번만 하시. 멋있어라. 멋있어라. 한 번만 하시. 멋있어라. 자. 수고하신 아니야. 수고하신 아니야. 나와. 일단 기선 싸움에서 강원호 씨 졌고요. 지금 얼굴 하얘졌어요. 아, 진짜 웃겨. 우와, 진짜 안 들어진다니까. 강원호 한 번에 들 수 있어? 자, 해봐. 강호동 일로 와. 자, 오세요. 천하장사 5회, 백두산사 7회, 단체전 무패! 가! 호! 도! 수성은 소개해 주셔야죠, 수성은. 대한민국 올라봐! 전 세계 중 최고인! 파이팅! 와 진짜 얍삽하다. 카메라 잡아가지고 못 나갔어. 형 왜 이렇게 힘 빠져서 못 한다니까 형.
4번. 아. 네. 준비. 아,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아, 잠깐. 형,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형. 형. 주사기 줘.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힘 다 뺐어. 힘 다 뺐어. 불어 불어 불어. 자, 자, 진짜예요. 진짜예요. 팔 팔 잡아요. 형. 자. 시. 야, 손 떨리네.